오빠들은 춤잘 추나요? 나도 춤잘 추고 싶다. 춤잘 추는 백수하고 싶다라고 왔네요. 아, 춤은 춤은 그냥 추면 됩니다. 그냥 추면 되고 맞아. 이제 뭐 클럽 가서도 저는 그냥 모두가 친구예요. 그냥 다들 술 주고 맞아. 그 남자들 형 멋있어요 하면 너도 멋있어 오케이 같이 놀자 맞아, 이런 그럼. 이런 분위기로 그냥 놀면 이제 됩니다 여러분. 그런 느낌이지. 예. 맞아. 근데 그 너무 클럽에 가서 춤을 춰야 된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. 맞아. 그냥 고개만 까딱거려도 이미지는 그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가오를 잡는다고 하죠.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우주비행 크루에 SQ 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자를 이렇게 맨날 만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이죠. 오히려 그냥 편하게 더 편하게 놀아야지. 맞아. 거기서 뭔가 멋을 보이려거나 맞아, 맞아. 그러면 오히려 더 약간 더 웃겨지는 상황을 말씀해요. 야 재밌게 놀자는데 너 왜 폼 잡고 있어?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. 저는 이제 완전 가면 일단 취해서 맞아. 이제 와 좋다 이렇게 놀고 이러고 딱 집에 오면 오늘 잘 놀았다 이런 딱 이게 돼야 되는데 가서 막 이렇게 멋 부리고 괜히 이러고 막 괜히 막 어깨 부딪히면 뭐야 씨. 제가 옛날에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하면은 오히려 집 가서 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맞아, 맞아. 그럼 클럽 가서 놀려고 갔는데 맞아. 왜 거기서 폼 잡아가지고 집에서 후회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폼을 잡으면 안 그냥 됩니다. 폼은요 그냥 평소에 잡으시고요 거기를 놀러 가시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춤은 그냥 진짜로 막 그냥 즐기다 보면은 본인의 뭔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나는 오히려 그 클럽에서 춤을 되게 열심히 추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바라봐 주길 원해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뭔가 굳이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냥 뭐 사람들 시선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막 취한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. 원래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클럽은. 네. 네. 그러면 각자 생각했을 때 우리 우주뱅이나 뭐 회사나 친구들 중에 진짜 잘 노는 친구 누구 있습니까? 또 춤을 잘 춘다거나 이 사람 진짜 재밌게 논다. 시잼. 시잼. 시잼은 당연한. 저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걔가 이제 옛날에 그 클럽에서 많이 한창 다녔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한번 가본 적 있었는데 걔가 사람들이랑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고 다 친했는데 갔는데. 그 사람들이 그 스테이지에서 놀고 있잖아요. 사람들 어깨 위로 이렇게 막 원숭이처럼 기어서 다닌다고. 그래서 나 그때 막 그 약간 엑소시스트 같은 건 줄 알았어. 그래서 뭐 저 사람 뭐야 하는데 재미가 형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너 저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니까 하도 와가지고 이제 다 친해졌대요. 그리고 시잼이 나름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척도 안 한대요. 그냥 약간 뭐랄까 거기에 마스코트 같은 맞아, 사람처럼 맞아. 그런다고 하더라고. 역시 넌 대단한 놈이다. 그런 거 있었죠. 모두가 친구 가면 안녕.